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무슨 반응이야? 안녕하세요, 푼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잠깐 매장을 올라왔는데 와봤더니 마음 아프게도 지금 폴립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맨날 번식하던 종호급 수컷 팔마스 폴리인데 아쉽게도 말라 죽었어요. 지금 당장 어디 구할 데도 없는 건데. 그래서 아쉽지만 얘를 죽었으니까 칸디로 먹이로 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디 버리는 것보다 먹이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튼 이걸 먹이로 줄 건데 이걸 그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가처럼 이 간호인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칸디로가 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칸디로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틈을 만들어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가위로 얘를 한번 배를 갈라볼게요. 배를 가르는 거는 저번에 제가 가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요 항문지느러미 쪽에다가 흠집을 내가지고 가위를 집어넣어서 잘라야 돼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냥도 안 들어가네요. 그냥 이렇게 홈을 내서 이렇게 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얘한테 넣어줘야 돼요. 이제부터 이 팔마스 폴리를 칸디로한테 줘볼게요. 아마 양이 작아가지고 금방 먹을 거예요. 어우. 이 콩돌이 굉장히 방해가 되네요. 웬일로 반응이 좀 늦네요. 가았다와는 다르게. 지금 칸디로가 냄새는 나는데 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우리 코이 센세. 이야. 오, 지금 칸디로가 틈을 찾아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가네요. 오, 지금 몸이 아예 폴리 거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 아, 근데 얘는 들어가기가 좀 힘든가 봐요. 이거 흠을 다시 내줘야겠는데요? 이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어, 미끄러워. 뭐야, 왜 이렇게 미끄러워? 와, 미끄러워. 이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흠을 다시 내볼게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는 거라, 가랑이사에다가 핸드폰을 끼고 찍어야 돼요. 이 홈이 지금 좁아가지고 칸디로가 못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사실 이거 좀 홈을 깔끔하게 내가지고 표본 만들려고 그랬는데 살은 칸디로한테 발라내라 그러고 근데 글렀네요. 가하고 다르게 고기가 작다 보니까 못 파고 들어가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좀 조도를 낮추고. 오, 지금 살을 파고드죠? 이제 다른 칸디로들도 냄새 맡고 올 거예요. 와, 근데 코이가 제일 반응이 빠르네요. 오, 파고 들어간다. 저번 가하고는 다르게 이 폴립이 사이즈가 작은 애라 그람수로 치면은 뭐 200g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칸디로들이 배를 채우기에 한참 부족한 양이라 얘는 살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 뼈만 남기고 아마 먹을 거예요. 저번에 가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이 남았었는데. 오, 이제 지금 냄새 맡고 몰려오네요. 콩돌 위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방해되니까 잠깐 치우고.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무슨 반응이야? 와, 살벌하네요. 세상에. 거의 칸디로 거의 오토 같거든요.
무슨 제트 엔진 같아요. 오, 세상에.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칸디로 영상 올릴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저 코이가 왜 멀쩡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멀쩡할 수밖에 없는 게 칸디로는 원래 시체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 지금 몸 안에 딱 맞게 들어갔어요, 한 마리가. 칸디로는 원래 시체 말고는 관심이 없는 고기라 산고기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뭐 청수물고기나 이런 것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코이도 제가 맨날 똑같은 개체 올리고 있는데 코이는 이제 개체 진름 형태나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맨날 찍는 개체 똑같이 있는 건데 코이, 이제 코이한테 관심도 안 가져요, 칸디로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시체 청소부라. 와, 근데 지금 안에 살 많이 파먹은 것 같네요, 벌써. 오, 벌써 폴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얼추 눈으로 보기에도 안에 살 거의 다 파먹었거든요. 저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장기 있잖아요, 장기. 뭐 위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남아요. 칸디로가 그런 거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또. 그냥 살코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는 좀 오래 먹네요. 먹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좀 이제 말라가지고 질기다 보니까 다른 먹이 줄 때보다 느리네요. 와, 오, 우리 코이님. 진짜 코이가 되게 뻘하게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어? 고기의 맛이 들이신 분 같아요, 지금 보면은. 원래 이런 거 사료나 줘야 되는데 제가 사료를 안 챙겨주니까 지금 안에 살 거의 다 파먹은 것 같거든요. 얘네가 이제 반응이 없네요. 얘 아직 배고픈 것 같은데 살이 없나 봐요. 살을 못 찾아요. 몸 안으로 들어가, 몸 안으로. 살 좀 남은 것 같은데. 좀 남은 것 같은데 잘 못 찾네요. 저걸 이제부터 꺼내가지고 한번 안에 상태를 봐볼게요. 아니 너도 먹으려고? 자, 상태를 봅시다. 아, 아니구나. 완전 다 먹었구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껍데기만 남았거든요. 요 밑에까지, 와, 새보다 엄청 잘 먹었네요. 아, 여기는 안 먹었네. 여기는 못 먹은 것 같고요. 이빨이 잘 안 들어가서 되게 깔끔하게 먹었네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요 위에가 진짜 깔끔하게 먹었거든요. 이 안쪽이가. 안쪽이가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요. 완전 통 비었거든요. 원래 여기도 이 위쪽에 살이 많은 데인데 그냥 완전히 통 비었어요. 와, 역시 칸디로. 살 발라먹는 솜씨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양이 모자라서 그런지 얘네가 배가 별로 안 나왔어요. 보면은 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올렸으면 진짜 막 배 빵빵하게 먹을 텐데. 원래 오늘 얘네 대방어 먹을 예정이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아니 아침이랬는데 자꾸 새벽에 와보니까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준 거거든요. 아쉽지만 대방어는 내일 주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여거 이제 뭐야 폴립 주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고 끝내야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로한테 폴립 트러스 주는 영상이었고요. 진짜 저 얘한테 웬만한 거 다 먹여볼 거니까요. 한번 순서대로 이것저것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